약초로 백태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산기석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참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자, 제가 줄기를 한번 뜯어보았습니다. 자, 꼭 우리가 조리대 이처럼 생겼죠. 자, 이 줄기는 이렇게 이 땅에 이 마디마디에 이 붙어서 이 뿌리를 내려서 이 자라는 이 식물입니다.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줄기는 이 만져보면 속이 이 비어 있습니다. 이 마디마디에는 털이 보송보송하게 나 있는 이 백가에 속하는 이 달뿌리 풀입니다.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원줄기는 땅 위에 기는 듯 자라며 중간중간 마디에 뿌리를 내려서 자랍니다. 이 습기가 많은 이 지역에 잘 자라며 이 성질은 서늘하고 맛은 달며 독성은 없습니다. 단백질, 베타, 시, 토스테롤, 이 파라큐, 마네이트, 리그린, 아스파라긴산, 비타민, 셀룰로스 성분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달뿌리풀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효과가 강합니다. 또한 항염증 작용이 강하여 몸속의 염증을 완화하여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어 면역력이 향상되고요. 이 피부 노화세포를 몰아내어 이 피부가 건강해집니다. 또한 여성 호르몬을 조절하는 효능이 탁월한데요. 부족해진 이 에스트로겐을 보충하여 여성 갱년기 증상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소화를 촉진하여 변비를 해소하며 위가 건강해지고 장속이 편안해집니다. 또한 뱃살 찌게 만드는 내장 지방이 사라져 비만증을 예방합니다. 체지방을 분해하여 체중 감량에 뛰어나 다이어트 효과가 탁월합니다. 또한 잇몸 염증으로 인한 잇몸 질환을 예방하여 잇몸이 튼튼해져 치아가 건강해지고요. 이 간이 건강해집니다.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 인한 해독작용도 뛰어납니다.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여 기능이 저하된 간기능 회복에 탁월하고요. 특히 복수가 차는 간경화 치료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당뇨병 치료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혈중 포도당 수치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인슐린 민감도가 향상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췌장의 기능이 좋아져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또한 신장의 기능이 좋아지는데요.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는 작용이 강하며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고요. 신장염, 담백뇨 증상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혈전을 제거하여 좁아지고 막힌 혈관 통로를 뻥 뚫리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고속도로가 있죠. 고속도로처럼 뻥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피를 맑게 하여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요. 혈압을 안정시켜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간상 동맥이 확장되어 심장병을 예방하여 심장이 건강해집니다. 먹는 방법은 그늘에 말린 입줄기 뿌리 20g을 달여서 수시로 마시면 건강에 큰 보탬을 줍니다. 달뿌리 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